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오스 방비엔을 떠나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 있고요. 비엔티안에 온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 도시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비엔보다 비엔티안에 버스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 티켓을 구했고, 제가 가려는 곳은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남부의 큰 도시인 팍세라는 곳을 들려서 거기서 또 다시 버스를 갈아탄 다음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오랜만에 또 한 20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동남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20시간 넘게 이동한 거는 거의 이제 벌써 이번만 해도 네 번째라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슬리핑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자는 시간이 대부분 이제 버스 타는 시간의 반 정도 되니까 먼저 돈부터 뽑고 비엔티안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라오스는 100만밖에 안 돼. 천, 일시, 백, 천. 소세지, this one. Oh yeah, yeah, nice. Thank you. 사바이디. 깜짝이. Sorry. 눈에 보이는 소세지가 엄청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거 시켰습니다. 밥을 먹고 들어왔고 30분 남았는데, 사실 가기 전에 판도는 어떤 곳인지는 이제 버스 올 때까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온 것 같아요. 아니지, 터미널로 가는 벤이 온 것 같아요. 이걸로 박세를 가고 이걸로 이제 시판도를 가야 된대요. 여기서 버스 번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라오스가 진짜 막 너무 열대야. 힘이나 이제 오전에는 엄청 햇볕이 세고 저녁에는 완전 열대야처럼 땀이, 와 진짜 덥다. 가만히 있으면 막 따림이 주주주주 세요. 하늘은 제발 시원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보면 나만 더운가 봐. 라오스 분들은 긴팔 입으신 분도 엄청 많아. Thank you. What's your name? Ben? Yeah, nice to meet you, Ben. How old are you? 11. 7? 11. 11, yeah. 35. Yeah, nice to meet you, Ben. I'm going to Sipando. 박세, 박세. Yeah. Your sister? Sister? No. Ah, yeah. Ah, you, Ben? No, my sister. Ah, sister. Yeah. Yeah. Bye, Ben. Now, 1, 2, 3. Thank you. Yeah. 제자리가 여기인데 두 명씩 가나봐요. 좁아. 두 명을 어떻게 가 여기가. 머리를 끝났다. 못 자겠다.
Where have you been so far? Pandong. Outside. Yeah.뜨거워. 혹시 한국 분이시죠? 네, 가방 보고 왔어요. 여행 오신? 네, 유튜버 하거든요. 오늘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 이제 오늘 왔어요. 그래서 강변에서 어제부터 왔죠. 옛날에 가고. 뭐 식사하셨나요? 아, 아니요. 저희 지금 놓고 식사. 네, 네. 오늘 뭐 일정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와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돈대섬으로 들어왔고, 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진짜. 땀이 그냥 비 오는 것처럼 쏟아져. 혼자 머리 다 젖었어. 가뜩이나 없는 머리. 사바이디 사바이디. 아유 귀여워. 사바이디. 땡큐. 예. 아, 완전 귀여워. 대박. 오. 저는 이제 숙소에 도착했고, 이 숙소는 사실 저는 따로 예약을 안 했어요. 근데 돈대섬 들어오면서 한국인 여행자분을 만나가지고 이 방에서 두 명이 같이 쓰기로 했고, 돈대시 아직 에어컨이 있는 방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지금까지 라오스 중에 제일 비싼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농키아우나 이런 데가 진짜 비쌀 건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3일 머무길래는 좀 너무 비싼 숙소값인 것 같아서, 혹시나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뭐 쉐어를 할 생각 있으시냐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일단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더워. 일단 밥 먹고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지금 이제 한 2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온도가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 날씨엔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이제 개인 정비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이 돈데섬이랑 판돈 섬을 한번 구경을 해볼 거고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굿바이.